제가 보러 다닐 때도 면접 공부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들이 어떤 식으로 면접을 보는지도 좀 봤었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보고, 지금 현재 제가 일하는 곳에서도 지금 보고는 있는데, 이제 저는 정법을 들이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현재 사회가 과도기이고, 지금 아니 정법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유도리 있게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면접 보는 법칙이 있는데, 면접 보는 법칙은 두 가지만 딱 생각하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사회에 어떻게 진출했는지 이걸 잘 물어보면 돼.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나왔는지, 아니면 이 내가 모자란 게 있어가지고 뭔가 가출을 하려고 나왔는 거지, 이걸 하나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실력이 있다 그러면, 이 사회에 뭔가 활동을 해가지고 널리 좀 사회를 이롭게 한다든지, 사람을 이롭게 하게 나온 사람이 있어. 이두 종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돼. 그럼 이제 막 사회에 갓 나온 사람들은 뭐 하러 사회에 나올까요? 배우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배우로 나오니까 내 못난 것을 배우고 내 모자랑을 갖추고자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회에 정확하게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회에 좀 나왔는데 나이가 좀 됐어요. 한 30대 넘어가 40대 정도 됐어. 그러면 내가 사회 10년 동안 공부한 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뭔가 갖춤이 있어가지고 사회에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진짜 필요한 사람이고, 내 직장에서. 이제 사회에 막 진출한 사람들은 사회 초년생이들이니까 뭔가 돈을 벌려서 나오기보다는 사회에 내가 내 모자란 걸 갖추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회에 갇혀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 초년생들은 이렇게 면접을 봐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이끌어주면 되는 거죠. 일단은 사장이 인성을 갖추고 있고 내 실력이 좋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영혼을 어떻게 해요? 더 성장 발전시켜서 끌어올려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지. 왜? 내가 인성을 갖췄으니까. 그러면 사장이 먼저 인성을 갖춰가지고 저 사람 내가 면접 보는 법칙이 있으니까 일단은 사회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은 내 모자란 걸 갖추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되게 100% 채용하며 정확하게 내가 면접의 법칙을 내가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생활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한그 갖춤이 있어가지고 내 실력과 실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그거 갖다 길을 조금 열어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또그내 면접 보는 것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에 갓 접근한 사람이 있고 사회 경력이 10년이라도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10년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조금 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인성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말을 몇 마디 섞어보면 이 사람이 갖춘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사회에 내가 40대 돼가지고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 그러면 사회 어떤 명분 있게 내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사회를 좀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채용하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죠. 선택은 두 가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대한민국은 좀 다른 거죠. 대한민국에는 전부 다 홍인간들이기 때문에 인류의 수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뭔가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 인류의 지도자니까 노동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 아닌 사람을 내가 지금 뽑아가지고 면접을 봐야 되거든. 내가 홍인간인 걸 정확하게 내가 먼저 알고 사회에 처음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40대에 또 30대에 사회에 접근해가지고 내 모자란 실력을 갖추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채용해가지고 내가 바르게 쓰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사회 경력이 있어가지고 좀 커리어가 있어가지고 사회 뭔가 활동할 수 있고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내가 채용해가지고 내 조직의 어떤 장을 맡게 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또 내가 인성을 또 어떻게 또 갖출 수 있으니까 이끌어주면 되는 거라. 그래서 면접 법칙에 따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면접 보는 법칙을 정확하게 그 사람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아, 내가 사회에 돈 벌러 나왔는지 아니면 내 모자란 실력을 갖추고자 나왔는지 이 갖추고자 나왔다라면 이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야. 지금은 좀 모자란 거 보여도 그죠? 왜? 사회에 내가 뭔가 실력을 내가 갖추러 나왔잖아. 그 다음에 조금 내 사회 경제 커리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사회 뭔가 활동하러 나온 사람이 있다라면 이 사람을 정확하게 내 장으로 앉혀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키워주는 거죠. 그러려면 누가 먼저 인성을 갖춰도 내가 먼저 인성을 갖춰가지고 내 실력이 좋아야 돼요. 내 실력이 좋아지만 뭔가 이 사람을 갖다 전부 다 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려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내 인성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면접 보는 법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면접 보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거든. 어떻게 해요? 좀 체격 좋고 좀일 잘하면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노동자로 내가 잘 부려먹는 사람을 선택하지 똑똑한 사람을 선택을 잘안 하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똑똑하더라도 내가 나오는 사회에 나오는 어떤 마인드가 내가 모자란 실력을 갖추고자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확하게 내가 바르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면접을 보면 돼. 그러면
이 정법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하셨지만 그냥 멘토님이 알려주신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정법을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면 내가 일단은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사회 뭔가 내 질량을 내 가출로 나왔잖아요. 가출로 나왔으면 인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이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은 지식이에요. 일반 지식을 지금 갖추고 있으니까 일반 지식 가지고 이 사회를 갖다가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앞에 있는 환경을 내가 처리할 수도 없고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도 내가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냥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거든. 세상에는 그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다. 절대 그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그저 깨끗하게 접근하는 거야. 내 영혼의 신량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사회에 뭔가 참여해가지고 활동해가지고 내가 이 사회를 내가 배우러 나왔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생각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성장 발전시켜주면 되는 거죠. 일단은 사장으로서 내가 직원을 면접 볼 때 아까 내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내가 면접을 그게 봤다면 합격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장의 이런 인성 교육을 내가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는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성장을 발전시키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조금 이해를 시킨 다음에 내가 이런 인성 교육을 갖다 우리 회사에서는 시키고 있으니까 이 교육 프로그램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이 강의를 좀 들어야 된다 라고 이제 서로 합의를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면접 봤을 때 그 사람이 분명히 사회를 공부하고 내 모자란 걸 가출로 나왔어요. 가출로 나온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사장 말을 듣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이래한 내가 본문을 듣고 있는데 이 본문 인생교육이니까 이걸 갖다 가출하고 그죠? 그리고 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내 이걸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도 내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다른 건 없어도 내가 숙제를 하나 내주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 강의 들은 거 가지고 리포트를 한 번씩 내가 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발표하고 서로 연구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이 사람도 그걸 받아들이죠. 왜? 이 사람은 돈 벌러 나온 사람이 아니거든. 사회를 배우고자 나왔잖아요. 내 모자란 걸 채우려 나왔기 때문에 생각이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사장이 말하는 것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안 받아들이냐면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면접 조건을 얘기한 거야. 내가 분명히 월급 받으려고 돈 벌어서 먹으려고 이 사회에 나온 사람들은요. 사장이 말하는 걸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 사람 채용조차를 내가 안 하는 거야. 왜? 말을 섞어보니까 당신의 벌써 마인드가 세상에 어떻게 돈 벌어서 남들보다 더 잘 살라고 나왔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나왔으니까 당신은 노동자지, 그죠? 사회를 배우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 사람은 면접 보면 일단 체크해야 되는 거지. 근데 1차 합격자가 누구예요? 사회를 갖다가 배우러 나온 사람. 내 모자란 전략을 갖추러 나온 사람. 또 내가 다 지식을 다 가졌다 그러면 내 실력이 좋다면 내 사회에 참여해가지고 이 내가 실력을 갖다 어떻게 사회에 도움되고자 좀 쓰고자 나온 사람 같으면 이 두 종류를 채택하면 정확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면 분명히 어떻게 노동자로서 내가 사회 접근해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법 줄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그죠? 1차적으로 어떤 합격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에서 만족을 시켜야 돼.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내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인성교육을 내가 내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장 이러한 공부하는 인생교육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창착해야 되고 우리가 한 달 한 번씩이라도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만져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토론하고 언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딱 해주면요. 이것까지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으로서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딱 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각 자체가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이 사회를 배우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케이 하는 거지. 그러면 서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어떻게 해요? 절대 문 닫을 일이 안 만들어지지. 인성을 강의를 듣고 내 모자랑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내 조직에서 내 직장에서 내 손님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 법칙을 배웠어요. 손님이 뭔 줄 알았어.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가 뭔 줄 알았어요. 내가 사회 외 직장에 지금 출근해가지고 이 지금 사회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원리를 정확하게 알았다 그러면 어떨까요? 사장을 믿고 따르고 사장을 존경하고 사장은 또 아래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면서 이 사람들이 영원히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성장하는데 조직이 문을 닫을까요? 절대 그런 경우는 없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가 면접 보는 조건이 아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사회에 처음 접근한다 그러면 이 사회를 갖다 배워서 내 모자란 전략을 갖추고자 나올 사람, 이 사람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사회 커리어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사회에 어떻게 참여해가지고 내 실력을 막 펼쳐보자고 나온 사람들은 관리자로 딱 앉혀가지고 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딱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2차적으로 뭔가 내가 내밀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 조건을 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내가 이런 인서 교육 프로그램 우리 회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들어라.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해가지고 서로 언론에서 뭔가 풀어나가는 시간을 분명히 갖는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뭔가 내가 직장을 갖다 연구하고 사회를 연구하러 나온 사람들이거든. 그러면요, 내가 노동자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왜? 사장님의 마인드 자체가 우리를 노동자차 노예 취급을 안 하거든. 이 사회에 손님이 오면 손님을 바르게 대하는 공부를 하면서 이 사회를 알아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연구인이라는 생각이 정확하게 드는 거죠.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내를 노동자 취급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월급 좋게 주고 뭐 시간 많이 해서 그렇게 미안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근본 원리는 뭐냐면, 내가 일을 좀 더 할 수도 있고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사장님이 나를 갖다가 노동자 취급하고 노예 취급해버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 이거라고 꼭 딱 집어서 말은 못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거야. 나를 노동자 취급하고 있다. 근데 내를 연구원으로 취급하면 어떻게 돼요? 내를 갖다가 존중하고 내를 대우해 주는 거잖아. 내가 너를 대우할 수밖에 없는 게, 너는 노동자 노예로 해가지고 돈 벌어서 먹을 살는 그 도덕적 근성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신이 된 인간으로서 뭔가 그죠 사회의 어떤 모습을 배우고 연구하려고 나온 연구원들이니까 엄청나게 내 조직 생활하면서 내가 자부심을 느끼면서 또 우리 회사를 내가 존중하고 사장님을 존경하고 따르면서 이 회사는 어떻게 성장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럼 자기가 여기다 또 힘을 실어줄 거야. 엄청나게 또 힘을 실어주죠. 왜? 너는 한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절대 문 닫게 안 만들어주죠.